이번 영상은 주파수 분리기법에 대해 핵심만 간략하게 알아보는 영상입니다. 주파수 분리기법은 블러 필터를 적용해 보정 작업을 하고 흐려진 피부 질감을 추가해주는 보정 작업입니다. 주파수 분리기법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명암에 따른 파장의 형태가 영상과 같이 각각 고주파 및 저주파 형태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주파수 분리기법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원본 이미지 레이어를 복사 생성해 줍니다. 도구 메뉴에서 패치 툴을 선택해 줍니다. 패치 툴을 이용해 눈에 띄는 큰 잡티들을 제거해 줍니다. 단축키 컨트롤 J를 이용해 레이어를 두 개 더 복사 생성해 줍니다. 생성된 레이어의 이름을 하이 텍스처 그리고 로우 블러라고 변경해 줍니다. 하이 텍스처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끄고 로우 블러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찾아 선택해 줍니다. 옵션 값을 피부 텍스처가 사라진 시작 지점까지 적절하게 적용해 줍니다. 하이 텍스처 레이어를 선택하고 눈 아이콘을 켜서 이미지가 보이도록 해줍니다. 상단 이미지 메뉴에서 어플라이 이미지를 찾아 선택해 줍니다. 레이어 항목은 로우 블러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블렌딩 항목은 서브트랙트를 선택해 줍니다. 나머지 아래 항목들은 기본 설정 그대로 영상과 같이 적용해 줍니다. 어플라이 이미지를 이용해 질감만을 분리한 상태라 여백 부분은 무색인 회색으로 표현된 모습입니다. 회색을 제거하기 위해 레이어 혼합 모드를 리니어 라이트로 변경해 줍니다. 로우 블러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도구 메뉴에서 라소 툴을 선택해 줍니다. 라소 툴의 패드 옵션 값을 약 20 정도로 적용해 줍니다. 라소 툴을 이용해 영상과 같이 부분적으로 피부를 선택해 줍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찾아 선택해 줍니다. 가우시안 블러 옵션 값을 과하지 않게 작업 화면을 보면서 적절하게 추가해 줍니다. 똑같은 작업을 얼굴 부위별로 크게 또는 작게 나누어 반복해 줍니다. 눈과 코입술 등의 이목 구비는 훼손되지 않도록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보정 작업이 완료됐다면 하이 텍스처 레이어와 로우 블러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단축키 컨트롤 G를 이용해 선택된 레이어를 그룹 폴더로 묶어줍니다. 보정 작업이 과하다 생각되면 그룹 폴더의 오퍼시티 값을 변경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파수 분리 기법을 통한 피부 보정 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작업 전과 작업 후를 비교해 보시면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파수 분리법은 고화질의 인물 사진을 보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며 인물이 주요 대상이 아닌 디자인 작업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작업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